계령군으로 정하셨다고요? 그렇소. 계령은 연흥궁의 본향인 선주의 인근이요. 내가 왜 그리 정했는지 아시겠소? 비록 송이 제 자식은 아니지만 제 품에 안을 수 있는 거리의 아이니 제 자식과 같이 여기라는 뜻이 아닐런지요. 역시 연흥궁은 과인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소. 하오나 전하, 그리 군호를 정하면 숭덕공주께서 서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이오. 허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소. 전하,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순덕공주께서 황궁에 오셔서 헛걸음하고 가시는 날마다 전하께서 잠을 편히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무슨 연유로 두 모자를 생이별시키시는지는 아녀자로서 알 수 없으나 송을 책봉함으로써 전하의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저로선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그대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오. 그대만 보면 내 우울한 마음이 이리 눈녹듯 사라지니. 송구합니다, 전하. 어찌 잠을 못 이루시옵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여 먼저 주무시오. 전하께서 못 주무시는데 제가 어찌 홀로 자겠습니까? 혹 숭덕공주님 때문에 심란하여 그러시옵니까? 아니요. 나랏일 때문이요. 하루 종일 나라일을 걱정하시면서 침소에서까지 못 주무시면 어찌하옵니까? 옥체가 걱정이 되옵니다. 왜요? 왕후를 일찍이 과부라도 만들까 봐서요. 농이라도 그런 말씀 아시옵소서. 전하는 이 나라의 기둥이십니다. 당연히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하니 어서 주무십시오. 일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오질 않는구려. 이리 오시옵소서. 제가 재워드리겠나이다. 아. 아, 왕후는 참으로 좋은 아내요. 일이 편할 수가 없어. 말씀하시지 말고 주무시라니까요. 한데 딴 생각이 나서 잠이 달아나버렸소. 딴 생각이라니요? 이리 오시오. 용안이 어두우십니다. 언짢으신 일이라도 있으시온지요? 새로 드릴 후비가 결정됐소. 공관시랑 최행원의 여식이요. 예.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전하. 좋은 집 한 분이 후비로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왕실의 경사가 아닙니까? 미리 하례주를 올리겠사옵니다. 진심으로 왕후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오. 전하, 제게도 술을 한 잔 주시겠습니까? 술이 씁니다. 술이니 쓸 밖에요. 아니옵니다, 전하. 제가 지금 삼킨 것은 투기심이옵니다. 은혜하는 난군이 다른 여인을 본다 하니 사실 한없이 투기심이 자라났습니다. 왕후. 하오나 전하께서 군왕이시게 하셔야 할 책무가 있듯이 저 또한 전하의 왕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책무가 있사옵니다. 그중 가장 막중한 책무는 왕실의 자존을 번성시키는 일이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제 투기심을 삼킨 것이옵니다. 허나 전하, 마음만은 전하의 마음만은 제게 주셔야 합니다. 전하의 마음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래요, 왕후. 양보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그대의 것입니다. 그러니 양보하셔선 아니 됩니다. 전하, 전하, 전하. 혼자 있고 싶소?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다 들었사옵니다. 전하, 저도 그분이 가엾고 그 젊음이 안타까워 마음이 아픕니다. 하오나 전하, 저는 지금 전하의 옥체가 상하실까 그것이 더 두렵사옵니다. 난 저 자리에 오르지 말았어야 했나 보.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저 자리 때문에 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할머니, 내 동생들, 내 고향. 난 소중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군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전하, 그런 말씀 하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이 나라 만백년 사직에 남으실 성군이시옵니다. 전하께서 이루신 것보다 백성들이 얻은 것이 그 수천배 수만배이옵니다. 전하가 아니셨다면 이 나라의 기틀이 어찌 이리 바르게 세워졌겠사옵니까?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지요.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기엔 너무나 늦었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사직과 만백성을 보시고 앞으로 가시옵소서. 전하께 죄업이 있다면 제가 지고 가겠나이다. 왕후, 돌아가신 분이 마음에 걸리시거든 그분의 아이를 거두어 그 아이에게 못다 베푸신 온유의 정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되겠소? 실은 숭덕궁에게 그 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소. 궁으로 데려오십시오, 전하.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 자식처럼 소중히 기르겠습니다. 전하. 깨시었소? 왜 또 못 주무시옵니까? 간밤에 마신 술 때문에 갈증이 좀 나서. 따뜻한 꿀물이라도 올릴까요? 아니요, 더 주무시오. 이거 괜히 나 때문에 또 깨했구려. 술 때문이 아니시지요. 저한테까지 마음을 감추시면 병이 되십니다. 꿈에 할머님을 뵈었소. 내게 무척이나 역정이 나 계셨소. 어찌하니 그러시겠소? 서리를 그렇게 보냈는데 수마저 어찌 내게 화가 나지 않으시겠소? 전하, 하오시면 황주 명복궁에 한번 다녀오시지요. 황주에요? 예, 할머님과 전하의 부모님께서 잠들어 계신 곳이 아니옵니까? 전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와 무슨 면목으로요? 숭덕공주님께서는 황주와 명복궁을 무척이나 아끼셨지요. 그랬소. 지 목숨보다 더 아꼈지요. 그러니 숭덕공주님께서도 전하께서 명복궁을 돌봐주시기를 바라시지 않겠사옵니까? 다녀오시옵소서, 전하. 계령군과 함께 가시옵소서. 계령군까지요? 예, 전하. 계령군 또한 숭덕궁주님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명복궁에 간다면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되질 않겠습니까?
왕후, 이게 다 무엇이오? 앉으시지요, 전하. 신첩이 어릴 때 배운 작은 재주로나마 전하의 마음을 위로커서 이리 마련하게 되었사옵니다. 부디 내치지 말아주시옵소서. 왕후. 고맙소, 왕후. 이리 못난 지아비 곁을 지켜주어 고맙소이다. 전하, 힘을 내시옵소서. 부디 만 백성을 위해 힘을 내주시옵소서. 왕후는 정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그러리다. 반드시 힘을 내리다.